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경이로운 현미경 사진, 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조선일보고요. 아, 여러분, 진짜 이게 아름답네요. 진짜 보니까, 여러분. 니콘 현미경 사진전 스몰월드 2020, 이런 게 열렸나 봐요. 근데 이게 1위 수상작인데. 제브러 PC의 뇌에서 림프관, 주황색을 확인한 사진이라고. 여기 이쪽이 그 주황색 이건가 보죠? 야, 멋있다, 그죠? 파란색 몸통을 가진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 투명한 몸속에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주황색 띠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그렇게 돼 있네요. 와, 이거 림프관인가 이게? 카메라 제조 기업 니콘은 일본 거 아닌가요, 그죠? 지난 13일 파스텔과 스무이 합쳐진 느낌을 주는 이 물고기 사진을 현미경 사진전 니콘 스몰월드 2020의 1등 수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예, 뭐 엑스레이 사진 같기도 하네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서 어쨌든 미국 국립보건원의 브렌트 와인스타인 박사 연구진은 공초점 현미경으로 실험 동물인 제브러 피쉬를 관찰한 사진 350장을 합성해서 이 사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비늘과 뼈대는 파란색 형광을 나타내고 림프관은 주황색을 띠게 해서 이렇게, 와, 노력을 한 작품이군요. 엄청나네요. 얼룩말 물고기란 뜻의 제브러 피쉬는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고요. 푸른색 몸에 흰 줄무늬가 있다. 몸 길이는 4에서 5cm로 작지만,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어류는 척추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사람과 비슷해서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고, 왜 인간도 척추동물이니까요, 그죠? 또 알과 배아가 투명하고 세포 분열이 빨라서 유전자 발현과 발생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험 동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은 예술적 독창성과 과학적 의미까지 고려해서 이 현미경 사진 지금 그걸 1등을 순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야, 그래서 어쨌든 2015년 과학자들은 포유류의 뇌에서 림프관이라는 걸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이거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림프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포유류에 뇌에서 림프관이 처음 발견된 게 불과 5년 전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 전까지는 뇌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연구진은 지난 5월 어류의 뇌에도 림프관이 있다는 사실 처음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뇌종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 뇌에서 림프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브러 피쉬로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뇌에서, 그죠? 어떤 그런, 뭐, 면역이라든지 이런 반응, 독소 제거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 뇌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죠?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비늘 같은 것도 잘 드러나 있네요. 진짜 신기하다. 와, 이런 것도. 야, 이거 뭐야? 이건 점점 물고기가 발달해 가는 건가? 열대어 흰동가리 배아의 발달 과정이랍니다. 와, 이것도 멋있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수정 후 2, 3, 5, 9일째 되면 배아와 부화 직전의 배아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이걸 보면 벌써, 그죠? 눈이 형성돼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난황인 것 같아요. 그쵸? 난황. 노른자. 그죠? 이게 점점 좀 영양분이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척추 같은 것도 보이네요. 그죠? 와, 신기하다. 이건 또 뭐야? 와, 이건 아가미인가? 민물 달팽이의 혀랍니다. 혀. 이렇게 뭔가, 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는 3등. 그래서 민물 달팽이 혀를 40배 확대한 사진인데요. 먼 곳은 파란색. 가까운 곳은 분홍색으로 보여서, 이게 가까운. 빗살 같은 구조는 먹잇감인 조류를, 진짜 빗살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조류, 그죠? 뭐, 미역 같은 거, 조류, 다시마, 긁어내는 데 쓰인다. 야,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 뭐야? 이건 뭐, 무슨 원숭이 같은 건가? 새인가? 잘 모르겠네요. 새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꼭 박쥐의 골격. 배아래요, 배아.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죠? 골격 발달 과정을 보기 위해서 뼈대를 이렇게 염색이 돼 있는데, 어우, 좀 외계인처럼 생겼다. 와, 무심시하다, 그죠? 이건 뭘까요? 이건 모르겠다, 이거. 그죠? 모낭 돌기들의 나이 있는 피부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피부, 이건 우리나라 사람도 참여했네. 이지훈 박사라는 분이 계시네. 피부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를 촬영한 사진이다.
오가노이드는 세포를 실험실에서 입체 구조로 배양해서 장기의 축소판으로 만든 것이다. 야, 신기합니다. 돌기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이다. 모낭. 여기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인가 봅니다. 야, 신기하네. 요거는 뭐 발자국처럼 보이네요. 이게 뭘까요, 이건? 아, 생쥐의 발. 그래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면역세포가 몰려드는 모습이다. 여기 이렇게 지금 주황색. 이게 세균이 침투한 거를 지금 치료하려고 몰려드는 모습인가 봐요. 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관절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지금 이게 실험을 할 때, 그죠? 감염시키고 지금 그 과정을 보는 과정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인 L글루타민과 베타알라닌의 결정 사진이에요. 이거는 되게 그 이건 훨씬 더 그건 것 같은데요? 확대한 것 같은데, 그죠? 야, 매년 공모작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등을 한 거는 요거, 제브라피쉬의 뇌에서 보이는 이 림프관. 멋있습니다, 그죠? 야, 그래서 지금 이 현미경 사진 1등 작품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야, 여러분 이런 거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예, 해주시면 참 영광이겠고요. 자, 오늘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